한국과 가나전을 맡을 주심이 공개되면서 세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과 가나전을 맡을 주심이 악명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심판이기에 도대체 이번 H조 심판들은 모두 왜 이런 거냐며 축구 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 외신들이 내놓은 입장이 뜻밖입니다. 그들은 한국 역시 이 감독과 꽤나 깊게 얽혀 있다. 특히 손흥민과 악연이 꽤나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점은 한국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호날두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하며 좀 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지표와 함께 주장을 경고히 다졌습니다. 축구 팬들의 분위기와 사뭇 달라 놀라운데요. 도대체 어떤 점이 유럽 외신들로 하여금 한국의 필승을 예측하게 한 것일까요?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축인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부상에도 유럽 외신들은 한국의 승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한국팀이 보여준 전력이 상상 이상이기도 했지만 운도 따라줘야 하는 경기에서 가나전에 배치된 주심이 오히려 한국 입장에선 이득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과연 유럽 외신들의 예측을 토대로 이번 경기에서 한국팀은 조별리그 2차전 무승이라는 오랜 징크스 하나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현재 벤투호는 가나전 승리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한국 축구의 한계였던 2차전 징크스도 부수겠다는 흉흉한 기세인데요. 가나와의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식 하나하나가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심판 문제였는데요. 주심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과 가나전을 맡을 주심으로 한국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앤서니 테일러가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일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EPL 무대에서도 악명이 높은데요. 지난 2016년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맞대결처럼 지나치게 관대한 판정으로 경기 분위기가 과열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비난받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호스퍼와 첼시의 EPL 2라운드 경기에서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마크 쿠쿠렐라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테일러 심판은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도 2019년 12월 열린 토트넘 첼시전에서 퇴장을 선언했었는데요. 당시 손흥민 선수는 안토니오 리디거와 엉켜 넘어지던 중 발을 뻗어 리디거와 충돌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일러 심판은 오히려 손흥민이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 며 손흥민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는데요. 이에 손흥민 선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하며 반칙에 관대한 편인 심판이기에 이번 가나전에서 한국 선수들은 특히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한국한테 불리한 싸움이 아니냐면 눈살을 찌푸리는 한국 축구 팬들의 의견과는 달리 유럽 외신들은 이 상황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25일 가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2대3으로 졌었는데요. 가나는 사실 국제축구연맹 랭킹 61위에 자리하고 있어 이번 대회 본선에 나선 32개국 중 가장 순위가 낮아 H조 최약체로 꼽혔었습니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예상을 뒤엎었는데요. 비록 이날 패했지만 피파 랭킹 9위의 강호 포르투갈을 상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으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토 아도 가나 대표팀 감독은 세계 수준의 팀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우리는 용감했다. 고 선수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불만도 숨기지 않았는데요. 가나는 이날 전반 상대 크리스티아도 호날두에게 페널티킥으로 선제 실점을 했는데 아도 감독은 페널티킥 판정 자체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 고 언급한 아도 감독은 페널티킥을 선언한 이유를 심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왜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도 감독은 호날두를 향한 심판의 선물이었다. 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첫 경기 패배에 더욱 전의가 불타오른 가나는 28일 한국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다. 만약 한국전에서 승리하고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이기면 우리는 조 2위가 될 수 있다. 큰 기회가 있다. 고 강조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국을 이기는 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매우 좋은 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한다. 압박감이 있지만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유럽 외신들은 앤서니 테일러와 한국이 특히 손흥민과 깊게 얽혀 있는 것을 안다.
얼핏 보면 한국에게 더 불리해 보이지만 실상을 따지고 들자면 그렇지 않다. 가나팀은 안드레 아이우 등 날카로운 한방을 자랑하는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모하메드 쿠두스같이 저돌적인 움직임을 가진 우수한 선수들이 있어 확실히 어려운 팀이다. 그러나 상대의 끈질긴 수비에 쉽게 흥분하는 등 선수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데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앤서니 테일러 심판의 특징은 경고를 주는 기준이 굉장히 후하고 부상에 관대하다는 것이다. 가나의 이런 점을 한국으로선 적절히 활용해야 할 포인트다.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비긴 한국은 16강 진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다. 마인드 컨트롤에 미흡한 가나와 경기를 치르는 한국에게는 오히려 앤서니 테일러와 같은 심판이 이득일 것이다 라는 통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호날두는 가나의 이런 점을 잘 활용해 PK를 선물받았었다. 한국 역시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호날두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시각을 공개했습니다. 선수들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앞뒤 전후의 선수들 멘탈, 분위기, 상황, 심지어 운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기이니만큼 유럽 외신들의 분석대로 한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전개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 이전처럼 손흥민 선수에게만 가혹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 한국 축구팀 선수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